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에 의해 불체 부모들에게 전자발찌 착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 수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주정부 차원의 전주민 단일 건강보험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MTA가 뉴욕시 전철의 지연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단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의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법 방해는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넉 달 만에 휘청거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격 해임된 연방 수사국 제임스 코미 국장 측이 반격에 나서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슬람 국가 관련 기밀 유출 의혹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재임 기간이던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해임된 다음 날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코미 국장을 따로 남도록 한 후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미 국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부적절하다고 여겨 상세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위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법 방해로 헌법에 규정하는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탄핵론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동조하면서 사태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블릭 폴리시 폴링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반대 응답은 41%,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공화당 주도의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추방 뒤 밀입국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먼저 자녀들의 추방심리 불출석을 막기 위해 불체자 자녀의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 불체자 수용을 위한 이민구치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방 처리를 위해 이민법원 판사를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입국하는 불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강제 추방됐던 불체자가 또다시 밀입국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항도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국경 밀입국자의 형사처벌 강화 외에도 국경 순찰을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주정부에 대한 배상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안의 백악관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법안은 현재 국토안보부와 세부사항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의 충돌은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이민 지지층은 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범법 이민자 추방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도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 수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가량의 합법 이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이민정책을 앞세운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이민 커뮤니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합법 이민자 수를 축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간에 떠드는 이민 규모 축소설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것이지 재능이 있고 미국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민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합법 이민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직업 기술에 점수를 부여하는 메리포인트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리포인트 시스템은 현재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이민 정책으로 가족 이민 중심의 미국 이민 제도와는 달리 이민 후 곧바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베이스 이민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민자를 줄이고 대신 경제활동 능력이 높은 이민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다소 불식시키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약 12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20만 건의 적체에 비하면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적체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4개국 출신자를 제외한 한인 등 여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적체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4월 1일 현재 계류 중인 I-485는 12만 8,87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는 20만여 건, 2013년에도 19만여 건이 계류 중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12만 573건으로 집계됐던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는 약 8천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순위별로 보면 취업 2순위가 4만 7,864건으로 가장 많았고 1순위는 4만 3,124건, 3순위는 3만 5,062건 등이었습니다. 4순위와 5순위도 각각 1,561건과 1,2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전주민 단일 건강보험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년 동안 넘지 못하던 1차 관문의 벽을 통과하면서 전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16일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법안을 가결시키고 주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은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으로 뉴욕주민 누구에게나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이나 치료 신분과 상관없이 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들의 응급진료, 치과, 안과, 정신과, 널싱홈 케어까지 모든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비용을 충당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상원 내 같은 법안이 보건위원회를 통과해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보조금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민 1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자동차 보험료 천차만별입니다. 이유는 운전자의 직업과 수입 등 심지어는 학력까지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규제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 내 대부분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책정하는 임의적인 계산법에 의한 보험료가 앞으로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보험료 책정 차별 규제안을 발표하고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은 17일 주정부 관보에 게재돼 45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180일 안에
새로운 보험료 책정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 사고 기록뿐 아니라 학력, 연봉 수준, 직업군 등을 종합해 학위가 낮거나 저임금을 받는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운전 위험 정도와 학력, 직업의 연관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보험료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의 학력 및 직업, 연봉 수준과 안전운전에 대한 연관성은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지연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단계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MTA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전철의 잦은 운행 지연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6단계 개선 방안은 우선 오는 가을까지 새로운 전동차 300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로 청소를 더욱 자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철로 내 쓰레기로 인한 화재로 전철 운행에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전철 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요원이 오기까지 운행 지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응급 요원들을 인근 주요 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맨해튼 125 스트리트, 컬럼버스 서클, 14 스트리트, 웨스트 4 스트리트, 워싱턴 스퀘어, 풀턴 스트리트 역사에 응급 요원들을 상주시켜 인근 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술자들을 추가로 투입해 신호체계, 철로 등에 대한 인스펙션을 월 2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차역에서 승객들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는 한편 여러 노선이 함께 지나가는 병목 지역에서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연구도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MTA는 현재 1인 체제로 되어 있는 회장 겸 최고 경영 책임자 시스템을 분리해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여전히 뉴저지주는 불체자 운전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5일 트렌튼 뉴저지 주청사 앞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30여 곳의 합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출신 국가의 여권과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임시 운전면허 형태로 발급하는 불체자 운전면허증이어서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은 논쟁거리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평등연합의 요안나 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불체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이 발급되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된다면서 불체자 운전 면허 발급이 무면허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론 댄서 뉴저지 주 하원 의원 등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불법 이민자에게도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주는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주 등 12개 주입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불체자 운전 면허 허용 주가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얼어붙었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이 새고 히터가 들어오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 보수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맨해튼 퀸즈 지역 공립도서관은 건물 공사에 필요한 일부 예산 1억 5천만 달러를 시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도서관 10개 분관들은 누수, 엘리베이터 고장, 빗물이 새는 지붕, 히터 오작동, 외관 수리 등으로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개 도서관이 전체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11억 달러에 달하지만 개보수 후에는 도서관 방문객의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체 보수를 마친 브롱스 공립도서관 킹스 브릿지 분관은 공사 후 도서관 프로그램 참석률이 90% 증가했고 방문객도 80% 늘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의 공립도서관 스테이플튼 분관도 2013년 공사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177%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현재 뉴욕시의 공립도서관 216곳 중 주 7일 오픈
오픈하는 도서관은 15곳밖에 없어 도서관들은 주 7일 오픈을 위한 예산 3,400만 달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뉴욕 공립도서관은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종합교육센터입니다. 장서 규모 부문에서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차 미터기에 현금을 노려 미터기를 절단해 훔쳐가는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탁튼 경찰 당국은 최근 주차 미터기를 훔쳐가는 절도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도난당한 주차 미터기가 700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당국은 절도범들은 주차 미터기를 절단용 쇠톱으로 1분 내로 자른 후 동전과 미터기를 함께 훔쳐가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탁튼시 당국은 이 같은 도난 사건으로 미터기 한 대당 800달러에 달하는 피해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터기 한 대를 도난하면 경범죄 형량이 부여되며 두 대 이상의 미터기를 절도할 경우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주간을 맞아 오늘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는 자전거 무사고 기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LA 부시장 바바라 로메로를 비롯해 LAPD 자전거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바른 자전거 안전이용 인식 확립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자전거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5대 종교 성직자 애도식을 시작으로 참가자 전원이 자전거 무료 체크업을 받은 후 병원을 돌며 자전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한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애쓴 공로를 시상하는 골든 스포크 어워드에는 LAPD 워너 플러스 경관이 수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6일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은 연방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영장도 없이 퀸즈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당한 사건과 관련 USCIS 제임스 맥하먼드 디렉터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고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USCIS 요원들은 지난주 PS58 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학교 직원이 영장이 없으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거부해 그 자리에서 돌아간 바 있습니다. 15일 뉴욕주 법원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집주인에게 단기 렌트를 금지하고 24시간 내 집을 비우라는 법원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디거스트 판사는 불법적이고 상습적으로 단기 렌트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호텔에 대해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이 재추진됩니다. 뉴욕시가 2015년 7월부터 일반 식당과 카페, 푸드트럭 등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뉴욕시 식당 행동 연합 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같은 해 9월부터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이에 시 의회는 지난 11일 스티로폼 금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은 환경 오염과 쓰레기 처리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6일 새롭게 단장을 마친 조지 워싱턴 브릿지 버스 터미널이 오픈했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 위치한 조지 워싱턴 브릿지 버스 터미널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보수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모두 12만 스퀘어핏 규모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고 125명이 동시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대합실이 마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고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토요일은 더위가 물러가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